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비 눈앞에 있습니다. 드디어 아마추어 실력자인 오승일님과 자 유명한 개그맨 출신이신 류근일님. 과연 네? 누가 이기실? 이게 합부 게임이라서 절반씩 하는 게임이라서 누가 이길지 전혀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랭킹은 2포인트에 놓고요. 아, 노란 공 속도 좋고 흰 공도 좋고. 아, 노란 공 아니 흰 공이 이겼네요. 씨가 네. 뱅킹이 장난 아니세요. 아까부터 실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늘면 뱅킹도 따라 올라 많이 늘어요. 고점자니까. 사장님 이름은 박태희 사장님. 박태희 사장님이요? 네. 아, 예, 제가 몰랐네요. 아, 박태희 사장님입니다. 도화시 팬인데 이름 불러주면 저희 기분이 좋지. 1점 득점하였습니다. 자, 가볍게 부딪혀만 놓으면 됩니다. 아, 이게 뭐 속도 좋았어요. 속도. 와. 속도, 속도 좋았어. 속도도 좋고 강약 조절도 확실했네요. 다음 공이 너무 좋죠. 키스만 아니면 뭐 빠질 공이 없습니다. 두껍게 쳤을 때 절반 정도만 맞추면 키스도 없고 득점은 뭐 빠질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야. 두 점. 다이렉트로. 그죠? 아, 맞았네요. 다이렉트로 치셨는데, 쪼단으로 들어갔어요. 리버스 샌드로 들어갔죠. 리버스 샌드라고 불러요. 저기 쪼단 쪼를. 쪼단, 짜댕, 쪼단, 뭐, 쪼댕, 뭐, 쪼단 5만 마리 다 쪼댕. 쪼단 짜댕. 자, 옆돌려치기 가볍게 살짝만 끌어놓으면 키스도 없고 괜찮은 공이죠. 득점만 되면 다음 공도 포지션 보장되어 있는 공인데. 오, 좋은데요? 약간 짧은 듯한데 맞았네요. 두껍게 맞았으면 다음 공이 참 좋은데 얇게 맞아버려가지고 다음 공이 좀 어려워져. 빨간 공 얇게 쳐서 짧게 뒤돌려치기를 할 컨트롤은 안 되죠. 유분님께서 얇게 쳐서 저건 흰공 뒤돌려치기 짧게. 됐어. 미러... 득점 됐어. 또 키스로 또 득점 됐어. 또 아 이거 대국민께 사과해야죠. 오우 좋아요. 오 이게 시네로가 있어서 네, 있어요, 있어서 맞은 겁니다. 시네로가 있어서 금방 그거에는 시네로 없으면 못 맞았는데. 야, 행운의 샷 이후에 멋진 샷을 보여줘 버렸네요. 어떻게 될지. 근유님이 20점보단 조금 더 대치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잘 치는 20점이라고 보고 볼 수 있죠. 오, 묻었죠. 자, 정말 어려운 공입니다, 이거는. 걸어치면 짧고, 비껴치면. 쫑날 수도 있고. 키스는 별로 없는 공인데, 공의 라인을 맞추겠네. 이가 힘들어. 오, 힘만 있다면은. 야, 이걸 다이렉트로. 와. 다이렉트로 보고 쳤을까, 과연? 짧게 쳤는데, 길게 들어갔을까? 훌륭합니다. 자, 대전 라인 좋죠? 오, 와! 라인 와! 기립박수 쳐요, 저 이런. 쳐야죠. 잘 쳤네. 잘 쳤어요. 잘 쳤죠. 지금 7이닝인가요? 7이닝? 네? 7이닝 만에 지금 7점을 치고 있는 거가요, 지금? 그런가요? 이야.
에버 일정이면 엄청난데. 오늘 그 날이네요, 날. 오늘. 맞습니까, 여러분? 몇 이닝이죠? 이거 있으면은. 힘 있으면. 오! 오 마이 갓.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오늘. 와! 오늘 뭐 실력과 행운 모든 게 다 따라줍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근희 씨가 결승전에 오는 거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옆돌리기 완전히 두껍게 맞춰가지고 최대한 길게 쳐주면 좋은데 지금 저걸 바로 맞춘다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바로 맞추려면 적당한 두께로 얇게 쳐야 되는데 그럼 또 키스도 있어. 완전히 두껍게 맞춰서 완전 길게 쳐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두껍게 맞춰서 완전히 와우. 길게 쳐야 되는데. 와. 기립박수 한번 가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노란 공을 앞돌리기 아니면 더블, 단장 더블을 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은데. 둘 중에 자신 있는 걸 쳐야죠. 지금 선택은 앞돌리기를 한 것 같네요. 앞돌리기 길게. 앞돌리기 길게. 한데 너무 길죠? 너무 길어, 너무. 괜찮은데요? 길지만 신으로 때문에 갔습니다. 회전을 줘서. 오, 다음 공 좋습니다, 지금. 와우. 뒷공이 근데 정말로 저보고 치라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노란 공을 두껍게 더블 치는 방법이 있고, 얇게 치기는 힘들어 보이고 두껍게 더블을 쳐야 되는데 야, 또 앞돌리기를 쳐야 돼? 저 상황에서 앞돌리기 완전히 길게나 확실히 풋쿠션이나 하나를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이런 방법으로 자 바로 갈 것 같은데요? 갑니다. 약간 않습니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오, 마지막에 저력을 발휘하시는데 그래도 저 앞돌리기 저런 게 정말 힘든 공이거든요, 되게. 노란 공. 공이 쉬운 듯 어려운 듯 하죠, 공이 좀. 흰 공 치기에는 브릿지가 별로 괜찮나? 브릿지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오, 괜찮네요. 근데 조금만 두꺼우면 짧거든요, 지금. 키스도 있고 바로 쳐버렸군요. 이야, 잘 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짧게 잘 치십니다, 오늘. 자, 완전 길게 여기서 끝나나요? 완전 길게 쳐야 되는 곡인데 끝났네요. 아쉽게 탈락하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오늘 게임 한다고 해서 좀 연습을 좀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시고 오셨어요? 네. 아니, 오늘 그 많은 분들이랑 대결을 해봤잖아요. 네네. 어떠신 것 같아요, 실력들이? 하점자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아마추어 분들인데 실력이 되게 엄청나시죠? 네네. 아니, 그래도 그 저번에 저랑 같이 당구 치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있습니다. 박스 네. 맞으시죠? 아니, 네. 어쩐지 너무 어디서 많이 나뉘으셔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꿀밤 세대 때렸었죠. 맞죠. 맞다. 그리고 그 뭐지? 어떻게 두 번째로 다시 참여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참여를 하셨네요? 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그 공지 올라온 지 한 4시간 정도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해서 한번 신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가족분들이나, 네. 뭐, 친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아까 같이 왔던 그 사촌 동생이나,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사촌 동생분은 지루하셔서 가셨구나. 네. 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셔서 네. 가셨어. 빨리 지지 말고 쫓아왔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먼저 가게 됐어요. 아, 되게 아쉽게 그래도 탈락되셨는데 2등이시잖아요. 준우승이시잖아요. 네. 만족하십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제 실력으로 준우승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승하신 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아,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 약간 화나신 것 같으신데.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요. 아, 네. 네. 여기까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한테 이겨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 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초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때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1위입니다. 부분 같은 거 없죠? 빠바바바바. 몇 번 카메라죠? 이쪽인가요? 아, 네, 아니, 여기, 여기 중간인데. 네. 빛이 안 들어와요. 예. 네, 어떠신가요? 오늘. 아, 일단 저희 승일 스님 이겨가지고. 아, 죄송하네요. 네, 이건 진짜로 저는. 네. 도화 씨랑 그냥 방송 좀 도와줄 겸. 아니, 재밌게 근데. 재밌게 즐기려고 온 건데. 아니, 근데 저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내막을 말씀드리자면. 저 아니까 개인적으로 도와야 나 이제 나간다 했는데 의심을 해가지고 실력을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지만. 네. 오빠 여기 잘 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지 마세요. 네, 와서 괜히 깝치지 말고. 네, 맞죠. 집에서 일요일날 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럼요. 그러시면 뭐 자리가 뭐 혹시라도 허락이 된다면 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렇게 추첨이 또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즐기러 왔어요 사실은. 진짜 여기 약속도 있고 있다가. 아니 근데 네. 공약을 걸었잖아요. 우승을 하면은 네, 네, 네. 도화에게 별풍선으로 네. 다 기부하겠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죠? 그거? 이거 언제 쓰면 되나요? 아 이거 일단 네, 지금 이거 주시고 일단 네, 네. 일단 맞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음악 하나 틀어주시면 음악이 준비된 게 아마 없을 네, 거예요. 네. 자 이거 뭐 제가 잡고 있을까요? 아 네네. 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번 우승자입니다. 이번 우승자는 류근일 씨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50만원.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는 약속대로 진짜 언제 쏘면 될까요? 오늘 아니, 써요? 됐어요. 안 써도 되시고요. 아니요 진짜 쏠게요. 네. 아 진짜요? 남아이론 중천금이라고 진짜 뭐 남자가 한번 말을 뱉으면 예, 50만원 저 집 월세 52만원짜리 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50만원 바로 그냥 쏘겠습니다. 언제 쏠까요? 아니, 약속 드리겠습니다. 진짜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사실 이건 장난이 아니요 저도 진짜예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럼 주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리액션 좀 해주세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다 같이 당구 치신 분들 실력이 어떠세요? 생각하신 거 생각하던 것보다 다들 별로 못 치던데요? 농담이고 저는 그래도 저 아까 소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아프리카 지금 한 달 반 정도 쉬었는데 원래 당구 방송을 해요. 제가 하수당구 근일이라고 BJ로도 활동하고 맞죠. 있고 제가 예전에 개그콘서트 도찐개친이라는 코너도 나왔던 개그맨인데 맞죠. 예, 그 당구 코너 아니 당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제 비 저기 방송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떨지 않고 했던 게 맞죠, 편하게 맞죠, 맞죠. 예, 맨날 저는 맨날 경고 방송 이렇게 하니까요. 맞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오셔갖고 줄기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방송은 언제 복귀하실 계획인가요? 8월 9일 날 제가 이제 새 구장을 오픈을 해가지고 새 당구장을 오픈을 해서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당구 방송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빠질 수가 없죠. 새 당구장 위치는 어디인가요? 아 신도림 근처입니다. 아~ 네, 도림동인데 신도림 근처고 저희 오픈하게 되면 도아님 꼭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별풍선도 50만원 쏠 테니까 네, 화환 보내드릴게요. 아, 화환이요? 아니요 직접 와주시는 면인데 몸을 직접 와주시는 게 더 큰 화환으로 안 되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아,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축하 많으셨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이제 네. 좀 저쪽에 가주시겠어요? 네 꺼지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시고요. 네. 아니 심판분이랑 같이 해설해주신 우리 허프로 싸우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시는데 엄청나시죠? 포스가? 아, 오늘 네, 여기요.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심판을 벌써... 봐주신 분이십니다. 네, 두 번째 심판을 네, 보게 되는데 맞아요. 어쩌다 보니까. 네. 저도 시합 전담 심판이 되죠. 네,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 가게 홍보도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시고. 네, 맞죠. 저 역시도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심판을 보게 됐지만, 당구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반 동호인으로서 이제 심판 보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는 이런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동호인 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심판 받고 저도 한 명의 관중으로서 예, 또 심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배용 대표님과 뿌듯하시네 도아님에게 저희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언제 한번 방송 키고 제가 놀러 갈게요. 아 이거 정말 감사해요. 거기 방송 아, 정말 그, 감사해요. 네, 네. 언제 한번 너무 감사드려서 너무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따부님은 어떠세요? 따부님 마이크 여기 있어요. 네. 이게 되나요 이거 지금? 네.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오늘 두 번째 어떠세요? 오늘 두 번째? 화나신 거 아니죠? 한 번 다시 물어보는데 화나신 거 아니죠? 뭐 오늘도 즐거웠고 항상 뭐 여기 시합 참가자들이 이번에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많이 못 모셔서 뭐 아쉽고 더 많은 분들이 도화를 통해서 당구를 접하고 이런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J 도화였고요. 당구를 사랑하는 당구가 도화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도화이자 서유정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조이 빌리어드 당구장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